아, 야, 이거 어떡하냐? 야, 뭐야 이거? 이거 오늘 새로 나왔어, 나는. 테레비도 나왔어요. 그렇지. 맛있어, 맛있어. 예, 카더가든. 카더가든. 예, 예. 이제 아예 그냥 한 자리 꿰차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더가든입니다. 정말 무서워요, 이게. 조금 입질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꼽더라고. 저는 이번 주부터 공식적으로 다시 함께하게 됐죠? 예. 저도 아직도 이게 왜 제가 이걸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부창 세대 정도는 시작하고 찍으신 거죠? 아부창이라뇨. 이렇게는 세대 딱 맞으시고 있어. 1, 2, 3로 실신된. 저희 번아웃 트랩을 카더가든과 계속 이제 해볼 거고, 오늘 평창에 왔는데 네. 일단은 굉장히 공기가 너무 좋고요. 실제로 좋아요, 공기 지금. 네, 그리고 공기도 좋고 약간 이 고즈넉한 느낌이 있죠, 벌써?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의 사연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네. 이 코로나 시기에 2년 동안, 3년 동안 이 아이들과 어디를 나가보지 못한 거예요. 아, 네. 애기들 또 더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이 자연을 만끽하면서 좀 즐기고 싶다. 야외에서 마스크도 좀 벗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가봐야 될 곳은 산을 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기 보이시죠? 녹화 오기 전에 전날 전화 오셨어요. 뒤질 준비하라고. 아예 대놓고 이제 고정이 됐으니까 지난주에는 저를 이 자리에 앉히려고 요트도 태워주고 막 이렇게 그렇지. 한 거예요. 자, 드디어 저희가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불만사항이나 뭐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니라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첫 번째로 케이블카를 탈 때 남성 5명과 타지 말아라. 벌써 공기가 지금 벌써 너무 그래요. 탁하고 아우 좀 솔직히 저 향도 좋지 않아요. 속도를 내네 이게. 일단 저희가 사연자분의 어떤 그 니즈에 좀 이제 포커스 좀 맞춰야 되잖아요. 애기들 이거 타면 너무 좋아하지. 신나요. 너무 좋아하지. 형제산 미팅을 여기서 세 명 놀러와가지고 역친 쉽게 만들기입니다. 썸을 이렇게 탄다 그러나? 내가 뭐 이 말이 좀 오그라들긴 한데, 딱 그런 관계에서 딱 오셔가지고 젊은 청춘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저기 서류 초반이죠? 잘 안 돼요. 능력 있는 남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나이가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잘 안 풀려요. 33년 동안 엄청 풀리지가 않네. 그 실타래는 가위를 잘라야 돼. 웃긴 데는 잘라내야 돼. 잘라내야 되는데 풀 수 없어. 뭐. 아, 여기 대박이다. 올라오니까 대박이다. 자, 야. 우리가 왔습니다. 바람 스카이워크. 공기 다르네. 공기가 달라. 공기가 차. 야, 기온 12도야? 12도라고? 저기 좋아하신다. 저기 좋아하신다. 안녕하세요. 그 잠바 좀 넉살씨 벗어줄 수 있어요? 하지 마요. 필요 없어. 아니 근데 저는 누군지 모르세요? 난 몰라? 사소한 것에 몰라요? 예민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옆을, 어이구! 야, 이거 지금 내 이름은 김삼수. 마지막 회에서 제주도 끝까지 올라가거든? 그게 아니에요. 이건 그니까 007 스카이폴이야, 지금. 스카이폴. 정원 씨, 사진 한 장 찍어. 와, 미쳤다. 와, 진짜야! 정말 너무 무서워. 아, 정말 너무 무서워. 정원 씨, 나 하나 찍어줘요. 아! 내 매니저 씨 사진으로 저 새끼 혼자 뚜껑 깨고 있어. 즐기네. 혼자 잠바 입고 즐기고 있네. 미쳤다 진짜. 참 우리나라에 좋은 데 많아요. 진짜 많어. 진짜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여기가 바로 드디어 왔구만. 발왕수. 야, 절절 끓는다. 절절 끓어. 야, 컵라면 하나 줘요. 이거 우리 사연자분 요거 좀 소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이게 오, 그래. 테마가 있어요. 사랑,
지혜, 오. 장수, 오. 재물. 오. 근데 이게 다 드시면 뭐 냈다 챙길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뭔가 이 미신이라는 게 느낌상 하나만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냈다 먹으면 돼. 자, 과연 사랑에 미친 남자 차정원 사랑을 택할 것인가? 돈이 되지 않는 지혜를 택할 것인가? 오, 역시 마루롭자. 난 사랑 없이 못 살아. 사람 좀 찾으러 가볼게. 지금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재물 먼저 먹어볼게요. 맛 다르지. 돈 냄새 나요? 어? 나 이 침대도 냄새 나요. 아, 또 이제 여기 또 아주 독특한 나무가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 근데. 아이, 정말 왜 그래? 아이, 진짜. 아이, 샤는 만. 이게 우리나라 학벌 중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나 산 처음 오시나 봐요, 평창은. 아, 어디야, 여러 번 왔는데. 예, 그렇게 유명한 나무는 아닌가 봐요. 몰라요. 근데 저 정원 씨 죄송한데 저 서 대학 나왔어요? 대학이요? 만질까요, 우리 한번? 예. 만학도 전형이 있으니까요. 요즘에 우리 사연자분이랑 전화 통화 한번. 아, 지금이요? 좋죠, 좋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번아웃 트래블의 넉사 카더가든입니다.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막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데를 이제 추천을 받아서 평창을 왔습니다. 발왕산에 서울대 나무에 앉아 있거든요. 아, 진짜요? 여기 서울대 나무는 뭐냐면 나무가 서울대 입구 정문 아시죠? 네. 거기랑 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들리실 건가요? 네. 아무래도 자녀분들이 우리나라 약골 중인 거 없어져야 돼. 예, 덕분에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꼭 평창에 오셔서 가족분들과 즐거운 여행 즐기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를 서울대 나무라고.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거야 이게. 아유, 참. 5일장 걸려서 가면은 진짜 그걸 맞춰서 우리가 가진 않지만 검색해 봤는데 오늘 열었다 하면 땡큐인 거야. 그렇지, 그렇지. 재밌잖아. 아, 이거 뭐죠? 땅콩. 땅콩이죠? 오오오. 하나 맞춰봐야 될까요? 아이고. 아, 꼬식이 형님 옷 맞다 가셨구나. 어, 안녕하세요. 뻥, 감독님들 뻥튀기랑 또 몇 개 있었거든? 아니, 돈 몇 푼 지어주면서 자기들도 과자라도 좀 사다 달라고 그러더라고. 감독님! 감자떡? 감자떡 하나에 감자떡 하나. 감자떡? 어디에서 온 거예요? 저희 유튜브에서 사장님! 찍고 있어요, 감자떡? 누가요? 지금 아, 그래요? 이용식이랑 와서 왔다 갔고. 어? 어, 이거 맛있겠다,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도 저 뻥튀기 좋아하신다니까. 아, 뻥튀기로? 오케이, 오케이. 골고루 걸고. 짜증나게 하시네. 어, 안녕하세요. 배우 갑니다, 사장님. 예, 수고하세요. 아니, 사장님 아까 저기 뭐 뒤에 계시지 않았어요? 농약 분사기 같은 건가요? 사장님, 낙엽 그거 하는 거다. 낙엽 씌우는 거. 사장님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날? 사장님 가이드 해주신다. 같이 가세요. 연. 어. 맛있어, 맛있어. 혼자 먹지 말고 좀 구워. 평소에 연 많이 먹어요. 막 댓글들로도 연 먹고 막. 아니, 그러지 말고 하나씩 집어 먹어. 돈 안 받을게. 그래.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뭐야? 맛보고 갈게요. 버섯 좀 살까요? 예배송이 생선하고 똑같아요, 맛이. 맛있다. 5만 원짜리? 자, 여깁니다. 3개나 더. 어이, 감사합니다. 너 근데 이거 향이 맛있다. 시장에 오니까. 야, 여기는. 야. 잠바, 잠바. 잠바 하나 해요. 요거, 요거 입어봐도 돼요? 네. 야, 이거 하나 꺼내봐. 형 거야. 이거 얼마예요, 근데? 3만 원. 오, 멋있다. 잠깐만, 잠깐만. 딱 집에 이런 옷이 있는 것 같아. 이거 얼마라고요? 3만 원. 야, 왜 5천 원을 근데 계속 흐리시는 거예요? 3만 원. 나물딱지게 즐겼다.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가보는 곳이 어디죠? 식사하셔야죠, 배고픈데. 동평하면 메밀. 메밀로 할 수 있는 음식 중에 대표적인 또 막국수가 있습니다. 메밀국수. 메밀국수.
진짜 그냥 먹어도 되는 맛이에요. 됐어, 됐어. 됐어. 아~ 야, 뭐야, 이거? 좀 많이 맛있다, 이거 진짜. 근데 수육 빛깔이나 도저히 못 찾겠어. 근데 맛있네. 나 지금 이거 먹으려고 나왔다, 오늘. 자, 이거 오늘 태어났어, 나는.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먹어봐서 눈이 꽉 차가지고. 아, 여기가 이제 그 아이들이 먹을 때도 전혀 남녀노소. 조카들이 와서도 먹어도 참 맛있는 그 맛. 아이들이 오면 계란을 직접 꺼서 먹을 수 있는 재미까지. 그렇지. 인조이. 그렇지. 펀. 그렇지. 됐어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라마다예요. 라마다 평창이죠? 예. 네. 오늘 저희가 묵을 숙소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숙소들끼리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맞아. 방팅이 돼요, 방팅. 아, 야. 그런 건 하지 마. 방팅. 한번 가봅시다. 네, 한번 가볼게요. 어, 체크인 하셨어요? 아이, 그 됐다. 해놨어. 해놨어. 알았어. 야, 아, 이게 그 복층. 어? 야, 이 저... 숙소의 되게 특징이라는 이 복층 구조가. 아, 근데 이거는 여기는 구해줘 홈즈 느낌인데? 네,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번 열어줘요. 안 열어볼게요. 싹 열어줘요. 하. 아, 여기 보면 좋다. 야, 뭐? 캠핑장 너무 좋다. 야, 저기 저 가운데 불. 아, 여기 좋네. 잘 돼 있다. 불멍도 되고 뭐. 아까 저희가 숙소 테라스에서 봤던 거기 바로 거긴데 보세요. 캠핑 세트. 그러니까 준비돼 있고 깔끔하네요, 아주. 저희 뭐 먹어야 되죠, 이제? 오신다. 사장님 오신다. 아이고, 평창 아이고, 아이고. 평창 한우 어서 오세요, 사장님. 네, 아,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야, 안녕하세요. 가격이. 아, 가격이요? 어, 예, 예. 18만 원이면? 야, 귀속말로 해줘라. 자, 갑니다. 샷! 아, 이거 맥도날드 이거. 아, 이게 지금 고기의 어떤 굽기는 어느 니즈에 맞출까요? 표준에 맞출까요? 미디움으로? 미디움 웰 정도. 미디움 웰도 진짜 열받네. 술 없이 먹으려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술 없이 먹으려니까 그러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대신 맞아, 맞아. 맥주가 뭐 맥주야. 맥주 먹고 바로 먹어. 아, 좋다. 아. 야. 먹어. 맛있다. 맛이 없을 수 없지. 진짜 맛있는데? 아, 괜찮다. 한 잔만 먹는 게 어딨어. 아니야, 아니야. 난 이제 안 먹. 난 진짜 안 먹어. 카메라 꺼. 아. 맛만 봐. 빨리 맛만 봐. 맛만 봐. 이거. 어? 아니, 난 이 녀석 지금 그 살아왔던 흙 냄새와 그리고 얘를 먹힐 뻔했던 그 짐승의 발자국 소리까지 들었어. 근데 딱 넣는 순간. 근데 진짜 호강이야, 이거 번호탑을. 아우, 나 정말 이거 이래도 되나 싶네, 이거. 이거는, 촬영하면서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보통 술을 먹는 척만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일이 본인한테 왔다고 생각해요? 예. 자, 일을 주시는 우리 창조주분. 창조주요? 전 창조주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달겨주시고 지원해주시고 받쳐주시고 밀어주시고 또 끌어주시고. 아니, 아니 이렇게 하냐? 절 한번. 난 이렇게 하고 얘기하겠다. 제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다른 광고주분들도 보니 항상 열려있다는 거. 언제든지.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말씀드리면서 예. 감사의 마음 표하겠습니다. 저희는 버선발이 아니라 무릎발로 나. 자, 이제 저희는
강원도에서 별을 보기 좋다는 안반대기로. 안반대기. 위에 올라가면 쓰레기통이 없어요. 약간 청정 지역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올라가실 때도 쓰레기 봉투 같은 걸 꼭 지참을 하셔서. 그렇지. 아니, 어디 가시든지 좀 쓰레기는 각자 네. 다 챙겨서. 맞아요. 그건 안반대기 뿐이 아니라 여러분 네, 쓰레기는 뭐 잘. 이야. 아, 별 잘 보인다, 이거. 와, 대박인데? 좀 봐볼까요? 여기쯤에서 보스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와. 아니, 정말 그 왜 하늘이 막 되게 멀게만 느껴지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이 별들이랑 같이 딱 보니까 지금 하늘에 너무 가까이 오고 듭니다. 너무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네, 사연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제 평창 코스 완주했는데요. 예. 어떠셨나요? 마지막에 이렇게 전 다시는 이 별을 보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던 26 동경 이준형이가 넉살이 돼가지고 예. 이제 아 정말 뭐랄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이 번아웃 트래블이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사연자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 여행을 했거든요. 여행 재밌게 저희처럼 즐겁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 네. 여기 오기까지 KTX를 타고 오면 금방이야. 한 시간이랍니다. 꼭 KTX 타고 즐겁게 평창 여행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별 좀 보다 가겠습니다. 오늘 저희처럼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 분들, 사연자분처럼 번아웃이 오신 분들 여기서 만나요. 바람 돌고 가지 않을래 카운팅 스톱! 차라리 그걸로 카운팅 스톱!